네, GPP 특선 경주 15경주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 1코스에 김종희 선수가 있고요. 2코스에 박정아, 3코스에 권명호 선수, 4코스에 최광성, 5코스에 손지영 선수, 자, 그리고 6코스에 김현철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소개 항주 팀은 안쪽 인코스에 1번 김종희 선수 그리고 2번 박정아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제15경주 GPP 특선 경주 출전 선수 모두 6점대 모터, 6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평균 스타트 타임은 아웃코스 6코스의 김현철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1번 김종희 선수, 1번 김종희 선수 시즌 9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2번 박정아 선수, 2번 박정아 선수가 시즌 19승. 3번 권명호 선수가 시즌 5승. 4번 최광성이 11승. 5번 손지영 선수가 8승. 6번 김현철 선수가 시즌 10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 제4차 그랑프리 포인트 챙탈전 특선 15경주 스타트했습니다. 자, 15경주 스타트린 정상입니다. 1번 김종희 선수 안쪽에서 휘감아 찌르는 3번 최광성 선수 그리고 찌르기로 맞받아 치는 3번의 권명호 선수입니다. 1번 김종희 선수 안쪽으로 3번 최광성 선수 그 뒤쪽 3번 권명호 선수 옆쪽으로 2번 박청하 선수 1번 김종희 선수 1번 김종희 선수가 2턴 마크를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1번 김종희 선수가 바깥쪽 아웃코스에서 안쪽 인코스로 이동하면서 후미 선수를 적절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1번 김종희 선수, 1번 김종희 선수가 단독 선두 이어서 3번 권명호 선수의 뒤쪽으로 2번 박정아 선수입니다. 2번 박정아 선수 그리고 3번 권명호 선수 2번, 3번, 3번, 2번이 팽팽한 2군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1번 김종희 선수의 계속해서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김종희 선수 뒤쪽 3번 권명호 선수 이어서 자 2번 박정아 선수인데요. 2번 박정아 선수의 4번 지광성 선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소개 항주 템에서 앞서 있었고요. 안쪽 코스의 유리함을 살린 1번 김종희 선수가 단독 선두 뒤쪽 3번 권명호 선수 이어서 소개 항주 템에서 두 번째로 앞서 있던 2번 박정아 선수가 현재 대열 세 번째 있습니다. 1번 김종희 선수, 4기 선수, A2급 선수입니다. GPP 특선 15경주 단독 선두는 1번 김종희 이어서 3번 그리고 2번, 6번, 4번, 5번 결승선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